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요, 반야심경의 이제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파사분이라고 했던 그 사리자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직시색, 또뭐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는 부분이 이제 본문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근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연기법과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유형, 무형의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창조됐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논란들이 많죠. 뭐 창조론이다. 뭐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화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연기법, 즉 인연생기, 인연소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이다. 인과 연을 화합하면 인과 연이 화합한 것에 따른 결과. 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이제 내가 태어나겠지. 그러면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좀 못났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에게 탓을 돌린다든지 누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어떤 생각이 됐든, 어떤 소리가 됐든,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동일한 구조로 생겨났고, 동일하게 사라집니다. 뭐 사람은 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르게 생겨났고, 뭐 나무나 풀한 포기는 뭐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원리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똑같이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유의 조작되어서 만들어진 생겨난 모든 것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게 연기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즉, 이게 지금 제 손이 있어요. 손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인이 있고, 이제 조건. 여기 이제 나무 책상이라는 이제 조건, 연이 있어요. 그럼 이 인과 연이 이렇게 화합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화합시켜주니까 이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리 난 것을 이게 뭐 신이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 이 소리 난 것을 이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냥 인과 연이 이렇게 화합하니까 이렇게 화합한 거예요. 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내려치는데 손으로 내려치지 않고 이 연을 좀 바꿔가지고 인연을 좀 바꿔서 이렇게 내려치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즉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이 어떤 인연이 조건이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 소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과 연이 어떻게 화합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공기라는 조건이 또 있으니까 이제 이 공기를 타고 여러분에게 가서 또 귓전에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이게 진공 상태라면 또 달라졌겠죠. 결과가. 이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딱 이 구조예요. 이렇게 인과 연이 화합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발생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발생할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를테면 똑같은 소리가 나도 화창한 날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날하고 이렇게 전달되는 게또 다르거든요. 똑같은 소리가 나도 다르게 내 귓전에 다가오거든요. 또 내가 똑같이 그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에 집중해 있으면 이 소리를 자기에게는 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같은 조건인데도 조건 하나가 딱 달라졌을 때 이게 누구에겐 들리고 누구에겐 안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 인연이 화합해서 조건이 화합해서 인연 생기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과 연이 화합해서 그냥 생겨났을 뿐이에요. 그럼 인과 연이 화합한 게 사라지면 이 소리가 났지만 이러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인연이 화합해서 인연생했다가 인연 멸해버렸단 말이죠. 이처럼 신기하게도 이 손에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리가 있습니까? 나무에 소리가 있습니까? 공기 중에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화합시키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화라는 게 없죠? 뭐 분노, 화라는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을 탁 잡고는 막 화를 내고 막 혼을 욕을 한다든지 막 안 좋은 말을 막 하면 버럭하고 화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죠? 여기 어디도 화가 없지만 인연이 화합이 되면 갑자기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말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특정한 조건이 화합했을 때 생하고 멸한단 말이죠. 생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멸하는 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여기에 뭐 다른 게 개입되나요? 뭐 신이 개입돼서 여기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여기는 이 소리를 만들어낼까요? 뭐 누군가 절대적인 어떤 힘이 여기 자꾸 개입을 할까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과 인이 화합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여기는 뭐 탁 따로 어떤 원리가 있거나 좋거나 나쁜 게 있거나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인연 생기했을 뿐이에요. 인연 생기한 것은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 그럴 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에게서 나와요. 자기 분별심에서 나와요. 사람이 저마다 인연 따라 생겨난 어떤 것에다가 자기가 해석을 개입하는 거예요.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반복될 때 막 너무나 화가 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난 것에 대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그냥 그럴 뿐인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건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남자도 그럴 뿐 여자도 그럴 뿐 키가 커도 그럴 뿐 작아도 그럴 뿐 똑똑해도 그럴 뿐 멍청해도 그럴 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은 키가 크고 훤칠하고 멋있어. 나는 땅딸마하고 보기 싫고 못났어. 저 사람은 똑똑해, 훌륭해.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멍청해. 이런 개입을, 분별을 개입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연기법에는 그런 분별이 개입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 인연법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인연생, 인연멸의 그 있는 그대로의 법칙을 연기법대로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졌고 그뿐.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연기로 생멸하는 것을 그저 연기로서 그대로 통찰하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손이 이것과 나무가 화합해서 인과 연이 화합해서 뭐가 소리가 벌어졌구나.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다 빼고 실질적으로 여기 진짜 있는 것. 연기법에서 실제 벌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일으키는 작용이에요. 연기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 연기작용.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소리인데 더 듣고 싶어 하고 애착을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라서 그 소리 좀 내지 마세요 하고 밀쳐내려고 하거나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럴 뿐인데 나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내 인생은 훌륭하다, 못났다 이런 해석을 개입하는 걸 통해서 나는 더 잘나고 싶어, 더 인물이 예뻐지고 싶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걸 하나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 모양을 생각을 분별을 일으켜서 그 분별을 가지고 취사 간택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한 다음에 그걸 실제라고 믿으면 이 연기법에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 그게 진짜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연기법이 진실인데 이렇게 드러나니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은 스님 그것도 남자 스님 나는 제가자. 아, 스님들은 뭐 어떨 것이야, 어떨 것이야, 뭐 청정하고 어떨 거야. 제가자는 뭐 수행해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해석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무런, 연기법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 차별이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 심플한 게, 이 심플하고 단순한 게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연생.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이 다 인연은 반드시 재행무상이어서 변화거든요. 바뀌거든요. 생겨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인연이 화합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소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 소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서 인연 따라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그러고 끝난 거예요. 어디도 실제, 실체적인 무언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분명히 생겨났는데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임시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인연 가합이라고 해요.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했다. 임시로 화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연생, 무생이래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인연으로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뿐이니까. 내가 여기서 마음속에 어떤 TV를 보다가 막 집안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다가 그걸 보고서 문득 내 남편도 혹시 저 TV 나오는 저 사람처럼 바람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주머니를 또 차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한 생각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인연 따라 올라온 그 TV를 보다 올라온 그 한 생각을 내가 쥐어서 실제화를 시키게 되면 갑자기 그날부터 퇴근한 남편이 이유도 없이 깨름직하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퉁퉁거리게 되고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지? 왜 이러지 도대체? 그건 나중에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 보살님 입장에서는 본인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까 낮에 TV 보다가 그랬던 그거 잘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면 허상으로 한 생각 일어난 거잖아요. 한 생각 일어난 건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진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진실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게 현실에 타격을 줘요. 실제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TV를 보다가 연예인이 라면을 밤늦게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 갑자기 10시, 11시, 12시 자야 되는데 갑자기 라면이 평소에는 쌓여놔도 먹기 싫다가 갑자기 막 라면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그때 라면 먹는 걸 TV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또 막 주변에서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못 먹게 하니까 막 더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사람 다 그럴 거예요.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막 이렇게 먹는 거에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아,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라면 광고를 보고 나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이거 하나 잠재우는 게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피식하고 웃게 되더라는 말이죠. 아, 참, TV를 보고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냥 이 사실 전체를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고 해서 여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면 라면 안 먹는 일이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 먹으면 안 돼라는 그 다이어트 여기에 대한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막 너무 이게 막 실질적으로 나를 막 집어삼킬 거예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괴물처럼 나를 막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럴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는 세상을 삶을 해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 아, 꿈 하나 꾸더라도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꿈 해몽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새가 날라 새가 똥을 싸고 간데 머리에 맞았어요. 그럼 뭐지? 내가 갑자기 재수가 나쁜 일이 내 인생에 생길래나? 뭔가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의미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중생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서 뭔가를 예견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뭔가 추리해보고 싶고. 그 영화가 주로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뭐라 부르죠? 영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암시를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장면 장면마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삶은 뜻이 없어요. 인연생, 인연멸. 그냥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각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걸 공하다고 대승불교 경전에서 표현을 했어요. 공하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공한 거예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에요. 고정된 실질적인 자아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어떤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에서 보면 괴로움을 양산해내지 않아요. 그저 연기할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이지만 연기할 뿐이라는 것도 하나의 만들어낸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교리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데 이걸 연기법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인과 연이 화합해야만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는 독자적인 자아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진짜 있는데 이렇게 여기지만 내가 진짜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공기만 싹 빼버리면 나도 같이 없죠. 그죠? 나라는 존재에서 공기만 싹 빼도 나는 여기서 바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빼고 나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공기가 있는 거죠. 공기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죠. 상의 상관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공기와 나는 둘이 아닌 거예요. 불이법인 거예요. 공기만 그렇겠어요? 먹는 물, 밥, 입는 옷, 의식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옷 하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가 이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을 따지면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겠죠. 이걸 여기까지 오게 해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님까지 올라간다면 인류 전체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연기적으로.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여기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직 일체 다직일, 일미 진중 함시방 이러는 거죠. 이 한 티끌 속에, 물 한 모금 속에 함시방, 시방 세계, 시간 공간, 온 우주법계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완벽한 중중무진의 연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 관계성, 인과 연의 화합,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에요. 진실. 진짜는 그거예요. 이 진실, 이 법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공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연기적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공생, 공존 공생. 모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불이법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 공생의 관계인 거죠. 이 연기법의 측면을요, 보세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일으켰어요. 과를 일으키는 이 작용을 일으켰어요. 이걸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작용을 일으켰어요. 또 볼펜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작용을 일으켰어요. 옛날 선사 스님들께서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거나 흔들어 보이거나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가리켜 보이거나 작용을 드러내 보였어요. 연기작용. 연기작용을 그냥 이렇게 들어 보인 거예요.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법을 보는 게 아니라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연기법 그뿐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체상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본체. 이게 체가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고 상 모양이 따로 있고 용 작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체상용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적 측면, 모양적 측면, 작용적 측면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을 현상적인 측면 있잖아요. 이게 파도와 바다. 바다를 본체적 측면이라고 보고 파도를 현상적인 모양이라고 보고 파도가 모양이에요. 파도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파도 치는 이 작용, 이게 이제 작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체와 모양을 봤을 때 모양적 측면,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 이러면 대승기순론에서 일심이문 이래서 마음 이러면 불교 경전을 공부할 때는요. 마음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쓰여요. 어디에서는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 식, 이래 불러요. 식. 분별의식, 이래요. 구별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분별심, 중생심, 이거죠. 중생심을 식을 마음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 무분별심, 반야지혜. 이걸 이제 본심, 본래 마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진여심과 생멸심, 이렇게 불러요. 진여심은 본바탕, 본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멸심은 이 겉으로 왔다 가는, 오고 가는, 분별하는 분별지, 분별심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업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에 따른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릴 거 아니겠어요? 욕을 한 업에 따라서 그 반작용으로, 반응으로서 그 과보가 연기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욕먹고 한 대 얻어맞고 이런 결과가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업감 연기 이런 식의 측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업을 과거에 무수히 많은 업을 지었을 거 아니냐. 너가 옛날에 나쁜 업을 많이 지면 현생에 나쁜 습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욕할 일이 많겠죠. 과거에 업의 종자가, 악업의 종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를 보고 욕하거나 이러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업의 습기 측면을 이게 저장된 저장창고, 아리아식이라는 저장창고에 저장된 업식의 측면, 그 분별지가 분별업식이 저장된 측면이 연기되어져서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측면을 이제 뭐 아리아 연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게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지. 분별지가 이렇게 쌓이고 업, 유위행을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업, 업에 따른 결과가 연기된다. 지금 현상적 측면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적 측면의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열애장 연기 내지는 지녀 연기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앞에 말한 업감 연기나 아리아식 연기는 파도적 측면의 연기라면 파도적 측면 분별심의 측면에서의 연기라면 이 지녀 연기나 열애장 연기는 이 바다적 측면 본체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즉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일체유심조 하면 아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결과가 일어나고 좋은 마음 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이걸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은 이 본체적 측면의 마음이에요. 분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한 억감연기 측면인 거죠. 즉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마음의 바탕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화가가 마음먹은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삶을 그려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바다적 측면이에요. 바다. 본체적 측면. 이 본마음, 진여심 측면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우리가 화를 내도 화내는 파도가 일어나든 따뜻한 말을 하는 파도가 일어나든 거친 파도가 일어나든 부드러운 파도가 일어나든 나쁜 짓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이게 전부 다 파도잖아요.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 하는 것과 착한 일 하는 건 다르잖아요. 거친 파도와 부드러운 파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적 측면에서 보면 선악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뇌가 곧 볼이란 말이에요. 물결이 그대로 바다란 말이죠. 즉 좋은 게 일어나든 나쁜 게 일어나든 대단한 게 일어나든 볼품없는 게 일어나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전부 다 진여가 연기한 것이다. 진여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열애장, 열애의 모태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삶나 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진여가 법이, 마음이 이 본체적 측면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거를 뭐 진여 연기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경에서는 또 법계 연기라고 해서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 이 그래서 법신 부처님 이런 말도 쓰잖아요. 나의 진정한 본성은 법신불이다.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부처다. 부처 연기작용이다 이런 거예요. 이 법계 법신 부처님의 측면 뭐 법계 연기의 측면 이 법계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리는 것 제가 손가락을 드는 것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 길을 걷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파도가 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법계 연기에서 법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선으로 말하면 임재 스님께서는 뭐 전체작용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작용은 전부 다 전체작용이란 말이에요. 법계 연기에서 연기의 전체작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들어올려도 이건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작용이지. 법계 연기의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미 진중 함시방 이 티끌 속에서 이 하나의 작용 속에 시방 모든 진실을 여기서 딱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선사 스님들께서 죽비를 딱 들어올리면서 딱 보여주고서는 죽비를 한번 쿵쿵 하고 내려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법이 다 드러났다 이러고 내려가시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전체작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작용, 이 연기 작용. 이것뿐인 거예요,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이에요. 볼 땐 볼 뿐입니다. 이게 초기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죠. 볼 땐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땐 들을 뿐이다. 듣는 것만 있게 해라. 냄새 맡을 땐 냄새 맡을 뿐이고 길을 걸을 땐 걸을 뿐이고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뿐이에요, 그뿐. 그러할 뿐이에요. 인연 작용 따라 그 인연 따라 결과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럴 뿐이에요. 아무런 분별을 무분별이에요. 무분별. 무분별지. 무분별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는 바가 없어요. 바다에서 보면 파도가 치지만 거센 파도가 치든 잔잔한 파도가 치든 바다 입장에서 보면 여여부동이란 말이에요. 한결같아서 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자기의 진정한 본래 면목 여기에 딱 있으면 현상세계는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한 법도 생겨난 바가 없고 한 법도 사라지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해서, 아, 그러면 본체가 따로 있고, 체상용 본체가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고, 그 작용이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어서 그 불성 진여를 깨달은 건가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왜? 우리 분별심은 이 말을 하면 거기에 가서 붙고, 저 말을 하면 거기 가서 붙고, 그런단 말이죠. 참 제가 안타까운 점이, 아,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선불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불교의 그 자기 성품,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뭐 초기 불교를 연구하거나 내지는 뭐 이게 머리로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글로 써요. 불성을 얘기하고 자성을 얘기하고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선불교, 견성을 얘기하는 선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도 브라만교의 아류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글을 써서 내는 그런 학자들조차 있어요. 많아요, 의외로. 선에서 본체라고 했다고 해서, 불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불성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아, 육조해능스님께서, 우리 선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육조해능스님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해가지고 육조가 됐잖아요. 본래 무일물. 불성이라는 한 물건을 내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법화경의 화성의 비유와도 같아서 시부도에서 보면 소가 있다가 중간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소가 진짜라면 소가 사라지면 안 되죠. 소 하나는 남아야죠. 끝끝내 이 소라는 견성이라는 성품이라는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거 하나는 딱 남아 있어야지. 끝끝내. 그래서 시부도 맨 마지막에 소 하나만 달랑 있어야죠. 세상 전체가 소가 되든지.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선불교에 기가 막힌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본체라고 해서 본체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본체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심은 본체 이러면 아, 본체가 있구나 해서 거기 가서 걸려요. 모양 이러면 모양이 따로 있구나 해서 거기 가서 걸려요. 그럼 불교는 본체적 측면의 종교냐? 모양적 측면의 종교냐? 불교는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불교는 뭐, 이런론이냐, 뭐, 다원론이냐, 뭐, 범제신론이냐, 무슨 논이라고 불교를 어떤 것으로 딱 틀에 박아서 규정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학문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불교를 규정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어떤 것도.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불러요. 세간은 규정해야만 되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규정해야만 해요. 근데 이 출세간의 이 불법,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있다커니 없다커니라고 할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적으로만 불교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볼수 있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봤을 땐 불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수 없어요. 본체가 있다거나 뭐가 따로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체적 측면이라고도 굳이 말로 하면 저렇게도 할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말해버리면 본체,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렇게 말해버리면 벌써 탄이대수, 입니입수, 자기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 보살, 법을 설하는 스님들은 스스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흙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짊어지고 허물인 줄 뻔히 알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점이 선사 스님들은 안목이 확실한 선사 스님들끼리도 이 스님과 저 스님, 저 스님, 저 스님, 모든 스님들이 이쪽에서 배우다가 도저히 못 깨달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스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스승을 찾아가요. 그이 스승이 저 스승에게 배운 것다 틀렸다. 깨뜨려요. 아니다, 그거. 다 깨뜨려요. 다 깨뜨리고, 이제 선사 스님들은 두고 쓰는 방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스님들마다 법은 하나지만, 법은 다르지 않지만, 두고 쓰는 방편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로 쓰는 방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스승이 쓰는 방편에서 못 깨달았다면,
저 스승에게 갔을 때이 스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스승을 인정해주면 이 사람은 저 스승이 얘기하는 그 방편에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을 거기 계속 묶여 있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깨뜨려줘야 되잖아요. 이 방편이 틀려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승끼리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저 스승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스승이 제자를 인정 안 하고 제자가 스승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경우는 제자가 바른 안목을 갖춘 걸 보고서는 스승이 그래 너 그만하면 훌륭하다. 너가 제대로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가 오히려 스승한테 발끈합니다. 여기 뭐가 있길래 하물것도 없는데 뭐가 있길래 안목이 뛰어나다고 하십니까? 깨달음이 있다고 하십니까? 성품을 봤니 안 봤니 하십니까? 오히려 스승을 갖다가 친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사현정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방편 치우친 것을 싸그리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선에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어떤 거 하나도 딱 쥐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주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제 연기작용이 이렇게 연기 이럴 뿐이잖아요. 이렇게 이뿐이고 이뿐이고 이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고 이게 작용이고 이게 전체 작용이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선사스님들이 얘기하는 법이 뭡니까? 달마가 온 뜻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컵이다. 볼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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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들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법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여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체상용을 동시에 그냥 불이법인 따로 체 따로 상 따로 용 따로인 지금 본체를 드는 건가요? 작용을 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체상용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체상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은 색 즉시 공 이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곧장 공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어보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선에서 이렇게 딱 들어보이면 아, 이 손을 들게 하는 그 주인공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구나. 손을 접었다 폈다 하면 이 손을 접었다 펴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 이면에서 뒤에서 이거를 하게 만드는 그놈을 찾아요. 그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 즉시공이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상이고 이게 작용이에요. 이렇게 체성령이 하나로 같이 말하자면 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든 소리를 한번 낼 때든 죽비를 그냥 흔들 때든 이 전체 작용 법계 연기의 이법 하나 이온 우주 법계 전체를 둘이 아닌 이 전체 이법 하나를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분별을 해오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저건 무슨 뜻이지? 저건 무슨 뜻이지?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절망적이야. 난 우울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그냥 완전한 거예요. 민들레가 장미처럼 되려고 추구하지만 않으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나는 장미처럼 돼야 돼. 이 생각을 믿지만 않으면 민들레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상관없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이뿐이란 말이에요. 이럴 뿐이란 말이에요. 이럴 뿐. 이게 법인데 여기 자꾸 우리는 자기 분별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니까 자기 식대로 내가 해석해 놓은 현실을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라고 기를 쓰고 취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괴로움이 연기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가십시오.